네, 안녕하세요. 윤스키라고 합니다. 윤스키 리더십의 저자 윤스키이고요. 저는 자기소개할 때 저 성격 좋은 윤스키라고 합니다. 사람의 성장을 돕고 또 그분들 격려해드리는 그 일이 저한테는 사명감처럼 느껴집니다. 그 일이 너무 좋고 또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성장을 돕고 격려한다 해서 이제 성격 좋은 윤스키라고 소개하는데 아마 들으시면서 무슨 너무 스킨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름이 저 독특해가지고 되게 좀 왜 윤스키라고 하셨을까 이게 실제 본명인가 궁금했거든요. 네, 다들 물어보세요. 그냥 전화로 들으시는 분들은 윤스키? 숙희. 네, 윤숙희. 그래서 음식점에 예약하면 윤숙희 여자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윤숙희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건 사실 본명이 아니에요. 제 본명은 김윤재고요. 그 한국 이름은 김윤재인데 제가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러시아로 이제 유학을 가면서 친구들이 이제 제 한국 이름을 발음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윤자를 남겨놓고 이제 아실 법한 차이콥스키, 도스토옙스키 같이 그 스키를 딱 붙여서 너는 우리의 윤스키다. 아. 그렇게 친구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벌써 25년 더 넘게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한국 이름은 옛날 친구들, 가족 지인들만 쓰시고 저도 제 이름을 안 씁니다. 아, 그럼 이제 보통 그냥 윤스키라고 소개하고 실제 윤스키 많이 쓰시는군요. 네네. 근데 이게 일종의 러시아식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러니하게 러시아식도 아닌데 우리가 느낄 때, 듣는 사람이 느낄 때 러시아 느낌이 나는 정도. 사실 러시아에서 스키가 붙으면 그거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차이콥스키는 우리의 김씨, 임씨, 박씨.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성으로 하는 사람은 없죠. 아, 그쵸, 그쵸. 그래서 표트르 일리비치 차이콥스키면 표트르라고 부르지 차이콥스키 이렇게 부르면 되게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듯이 무시하는 태도예요. 이 성을 부르면. 그래서 그렇게 안 쓰는데 저는 그냥 윤스키로 이렇게 씁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러시아 말씀하셨는데 중학교로 이제 중학교 때 마치시고 가신 거죠? 네네. 그 중학교 마치고 뭐 러시아로 간다? 되게 흔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왜 러시아로 가시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러시아라는 나라 이제 유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됐던 시기가 93년 4년 그때예요. 그때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 이제 유학을 가냐 마냐라는 고민을 했었고 이제 뭐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감당이 안 되든지 가망이 없든지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 됐든 저는 미국 또 다른 나라 어디 있나 이거를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고민해 보시던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저한테는 그 두 가지 옵션이 딱 주어졌어요. 그래 가고 싶으면 미국 혹은 러시아로 가라. 이제 그 선택의 기로에서는 오히려 선택이 쉬웠어요. 유학을 가냐 안 가냐는 사실 고민이 좀 됐었는데 이제 가족이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혼자 이제 어딘가로 가야 되니까 그게 사실 중학생에게는 좀 엄두도 안 나기도 한데 그런 과정에서 일단 가자라고 결정됐을 때는 러시아로 선택하는 건 너무 쉬웠어요. 첫 번째는 희소성.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그 당시에도 유학 가는 사람 많았어요. 그렇죠. 이제 뭐 부모님이 같이 가시는 경우도 많았고 따로 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또 하나 한국인이 필요할까 그 생각에 들었고 이제 러시아는 일단 희소성이 있죠. 그때가 소련 붕괴되고 아직 그 소련 냄새가 그냥 막 느껴질 때예요.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이제 체제로 돌아서면서 러시아에서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자본주의 경쟁 사회의 느낌이 확 나요. 그런데 그 당시 소련에서는 러시아에서는 그 느낌이 많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로 가게 되면 좀 다르겠다. 특별하겠다. 뭐 지금 조기 유학 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주재원 자녀들 아니면 문학이나 예술 이쪽에 완전히 기초 과학에 꽂혀서 막 가시는 그런 선구자들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소성과 이제 언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러시아어에 대한요? 러시아어 자체라기보다 어느 나라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는 이제 필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컸고요. 영어는 필수니까 지금 안 배워도 어차피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컸고 러시아어 뭐 다른 언어를 하나 이렇게 배워놓게 되면 가면 배워질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배워놓으면 3개월간 한다. 약간 그런 생각에 희소성과 언어 그게 제일 컸고 그리고 제가 이제 94년도에 이제 가기로 결정하는데 그 한 해 전에 러시아를 한번 가봤어요. 거기 갔더니 정말 그 편의점
뭐 밭에도 전지현, 네. 뭐 송혜교 이런 사람들이 네. 막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서 그 마치 그 네. 꿈나라에 온 것 같은 네. 그런 네. 중학생 때 아. 사춘기 소년의 그 설레임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였지 않나. 근데 그러면은 이게 집안이 좀 부유하셨던 건가요? 유학을 선택하셨다는 게 좀 궁금해서. 이제 유학을 저희 집안은 아주 평범한 중산층이었어요. 네. 아주 평범한 중산층이었고 네. 이제 러시아 유학이 그렇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영국 같이 막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유학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었고 오. 그리고 일단은 가야 되면 그 교육에 대한 비용은 뭐 부모님께서 이제 서포트 하실 정도의 형편은 됐었는데 네. 이제 제가 갔던 그 환경은 특히 이제 그때는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다운돼 있을 때니까 네네. 오히려 한국 사람으로 가는 거는 거기서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아~ 환경이었어요. 물론 제가 갔을 때는 네. 거기가 뭐 편안하게 원룸 얻어가지고 네. 막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네네. 사실 초반에는 그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러시아에는 빵이 두 종류다. 오, 네네. 빵이 있다, 네. 빵이 없다. 아. 그 정도로 이제 공급자 중심의 이제 시장 자체가 정해놓은 거 구매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갔을 때, 치약이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 막 그런 식으로 친구들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갔을 때는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려운 보릿고개 겪으신 네. 분들께는 뭐 드릴 말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마음껏 원하는 거 먹던 그 삶과 거기 가서 기숙사에서 주는 음식만 먹고 네. 뭐 먹고 싶어도 뭐 없는 그런 걸 조금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유학하는 데 있어서 막 부유해야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학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없으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한국이 편하고 익숙한데 미국도 물론 이제 선진국이라 하지만 미국에 가는 것도 사실 두렵기도 하고 네. 러시아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 건? 이거 같아요.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잖아요. 네네네. 그럼 중학생이 유학 가는 거 당연히 떨리겠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저랑 친구랑 둘이 가는 네. 거여가지고 그게 이제 많이 위안이 됐고 네. 한 가지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외지로 떠나는 자체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람을 움직이는 건 네. 흔히 말하는 당근과 채찍이죠. 그렇죠, 그렇죠. 뭔가 되게 원하는 당근이 있든지 네. 채찍으로 맞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든지 네. 그러니까 고통이 있든지 아니면 대단한 어떤 보상이 있든지 네. 두 가지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유학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었던 건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이제 삶에 대한 고민을 잠깐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더 덜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꿈같이 좋은 세상이면 가는 데 어려움은 없겠죠. 네. 가는 게 오히려 어렵겠죠. 네, 네,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도 뭔가 이런 잠깐의 그 사춘기 때 했던 삶의 고민이 있었고 네네.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뭔가 새롭게 해보고 싶다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삶에 대한 고민은 뭐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네. 한국에서 뭐 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네네. 어떤 필요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은 이제 그 요소가 굉장히 큰데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중학교 시절을 보면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좀 평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네. 왜냐면 공부 안 해도 마음이 편한. 그래서 저는 노는 게 진짜 좋았어요. 네. 사람 좋고 친구 네. 좋고 네.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고 네. 이제 제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더니 네. 선생님께서 저희 그 당시에는 지금은 다른 적성 검사도 하는데 IQ 테스트 정도만 했었어요. 네. 그걸 보시고 선생님께서 야 너는 조금만 하면 되는데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닌데 왜 그러냐. 그래서 어머니 오셨을 때 이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이 혹시 친구들이랑 잘 지내냐고. 저희 아들이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뭐 네.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면 공부로 성공할 건 아니니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요. 친구들이랑 잘 놀면 그걸로 됐어요. 이제 어머님께서 저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왔던 어려움은 네. 이제 저는 학교를 그렇게 잘 다니는데 네.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운동 잘하는 친구들 다 골고루 놀았어요. 네. 그 중에 가깝던 친구 중에 이제 엄친아가 있었어요. 네, 다 잘하는. 네. 이제 그 이렇게 계기가 됐는데 네, 네. 처음으로 제가 입 밖으로 내는 네, 이야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네. 같이 교회도 다녔었어요. 오, 네. 이제 제가 전도해서 교회도 다니고 네, 네. 전도라기보다 그냥 같이 교회를 갔는데 네, 이제 네. 제가 그때 중등부 회장을 맡았었어요.
그때는 뭐 되게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 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네. 늘 가서 있었으니까 네. 회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엄친아는 굉장히 진지하고 똑똑하고 명철하고 뭐 사고도 바르고 좀 어른스럽고 그러고 저는 그냥 망나니 같은 네. 모습으로 살았는데 네. 그때 저한테 충격이었던 건 이제 그 중등부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 그 우연찮게 저는 일찍 그 장소에 갔는데 네. 그 이제 전도사님 이런 분들하고 네. 그 제 친구와 거기서 먼저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뭘 뭐? 그 이제 어떤 중등부에서 어떤 결정해야 되는 거기를 제외시키고 네, 그러니까 아, 저는 네. 그냥 흔히 말하는 바지 사장 같은 바지 반장이었구나. 네. 네. 근데 뭐 그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닐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냥 뭐 어쩌다 어쩌다 얘기가 네. 나온 걸 수 있는데 그렇죠, 그때 그렇죠. 제가 인식했던 건 뭐야? 공부 못하면 여기서도 소외되는 쓸모 없어? 약간 그런 충격이 있었고 네네. 약간 좀 스스로 그 약간 자기 연민 같은 걸 느끼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 중학생 수준에서 그걸 해석하는 네, 거는 네. 충격적이었고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네. 실제는 뭔지 모르지만 네, 네. 실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전혀 네. 그분들은 전혀 모를 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저는 그 사건을 봤을 때 아, 이 안건은 이미 결정돼서 나한테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서 나도 필요한 존재이고 싶은데 공부한다면 공부 못하면 안 되나? 라는 그거에 뭐 이제 그 후에도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죠. 근데 저의 시도는 굉장히 어린아이의 시도? 관심 받기 위한 시도가 막 장난치고 떠들고 네, 막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 그쵸. 사람들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그 이제 사춘기 때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시 해보고 싶다. 네. 근데 여기서는 못해먹겠다. 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네. 아, 그 느낌 뭔지 억울하다. 알죠? 억울하다. 네. 그리고 그때 사실은 아까 우리 네. 집안이 부유했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때 저희 집안이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네. 약간의 경제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지금을 보면 이제 현금, 네. 현금이 없었던 거예요. 아. 아버지 자산이 묶여 있었던 거. 근데 형한테 제가 들었던 건 네. 야, 우리 집 돈 없으니까 너 행동 조심해. 사고 싶은 거 다 사달라고 하지 마. 뭐 청바지, 뭐 가방 뭐 이런 거 사고 싶잖아요. 중학교 때. 그때 저는 우리 집 어렵나 보다. 이제 그 생각이 처음이 들어서 나도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도 이제 내가 나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 헝그리 정신이 생기는 상태에서 갈래 말래 할 때 가고 말 거야, 갈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 네, 그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 마음이죠. 네, 사실은 그게 네. 제 해석이 이제 뭐 건강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 네. 좋은 계기가 됐던 건 맞아요. 좋은 계기가 결과적으로 맞아요. 네. 네. 아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에 가셨을 때가 중학교 마치시고 간 거니까 네. 이제 고등학생 때 가신 건데. 그렇죠. 그 중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이제 네. 갔어요. 네. 최대한 빨리 가야 돼가지고. 그 러시아에서 그 막상 이제 딱 가니까 어땠어요? 러시아. 네. 일단은 추웠습니다. 언제 가셨는데? 2월 달이에요. 엄청 추울 때네요. 네. 네. 그래서 한국에 졸업식을 네. 앞두고 이제 막 겨울 방학 뭐 이때 갔는데 네. 엄청 추웠고요. 그때 눈이 막 무릎 위로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쾅 누웠는데 네. 제 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옆에까지 눈이 보이는 네. 그걸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이제 영화에서 보던 거. 네. 그래서 러시아는 그렇게 춥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제 러시아는 이제 제 마음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 이야기를 하면 그 따뜻한 경험들이 네. 많아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처음 갔을 때는 네. 너무 힘들었죠. 언어 때문에? 모든 게 생소했어요. 모든 게 생소했었고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더니 네. 약간 이런 생존 모드로 긴장감을 딱 가지고 안테나 네. 키고 이제 버텼던 것 같아요. 처음 6개월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아마도 나는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 그쵸. 나 스스로 자립해야 되라는 네. 그 두 가지가 네. 저를 거기서 견디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시면서 러시아에서 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은 네. 뭘 배우신 것 같아요? 이제 러시아에서 고등학교에서는요 저의 네. 어떤 인생관과 삶의 방향 뭐 이런 큰 그림들이 조금씩 이제 윤곽을 갖춰가는 네. 아주 초기 그 스크래칭 네. 그 스크래치라 그러나요? 그 처음 그리는 거 네. 스케치하는 네. 스케치구나. 네. 네. 그 드래프트 그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네. 감사한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이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는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 그리고 나도 뭔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한번 자립하고 싶다라는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러시아를 딱 떨어졌는데 러시아에 딱 모스크바에 내려서 지금 아실 수도 있어요. 전에 레닌그라드였고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이름이 하고 있는 그 도시가 이제 제2의 도시였어요. 문화예술 황금기 때 수도였기도 하고 이제 거기까지 가는 기차가 8시간이에요. 오.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는 비행기로 가고 기차역까지 가서 8시간 기차를 타고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기차에 이제 저의 정말 평생 은사님이시죠. 그 김광신 목사님이라고 이제 저희 둘을 데리고 이제 거기까지 가주셨던 분이세요. 최근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네네. 이제 그런데 그때 그분께서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는 기차관에서 딱 부르셔가지고 저랑 제 친구 둘이 있는데 러시아어 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1부터 20까지 세는 거. 그리고 지금도 기억해요. 네. 이름이 뭐니? 몇 살이니? 내 이름은 뭐야? 그 세 가지 질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네네. 그걸 딱 가르쳐 주시고 이거 시간 얼마나 걸렸니? 한 30분이 안 걸렸어요. 그 30분이 안 걸렸는데 이분이 해주신 말씀이 그 하루에 단어 20개 문장 3개를 외우고 이렇게 3개월만 하면 우리 일상에서 쓰는 모든 웬만한 표현들, 단어들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모르겠어요. 대표님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문 기초영문법 그 초록색 책 있어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 책을 마스터하지 않으면 영어 못 배운다라는 생각이 저를 완전히 딱 가다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했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예. 그리고 막 거기에 막 뭐 SO 막 주어 목적어 다 써가면서 막 기계적으로 하는 애들 보면 저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도 모르겠고 성문 기초 영문법을 안 되면 말을 못 하겠다라는 그 저를 제안하는 생각이 너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차에서 생각이 깨졌어요. 아 단어 20개 외우고 문장 3개 3개월이면 웬만한 말은 다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생각을 전환시켜주고 이제 러시아 말을 배우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왜냐면 러시아 고등학교 시절의 그 모든 경험은 어떤 몇 가지 기본 토대가 있어야지 그 경험들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였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 그 물꼬를 탁 터주신 분이 그 은사님이신 김광신 목사님이셨고 이제 그분이 해주신 또 하나 저의 평생의 모토가 됐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종이에다가 그분이 손수 써주신 15가지 수칙이 있었어요. 지금 너무 안타깝게도 그게 없어요. 지금 원본이 그걸 벽에 붙여놨다 뭐 옮기다 인사하다 뭐 사라졌어요. 그 기록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저는 그걸 액자에 넣어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15가지 수칙 중에 기억나는 한 가지가 뭐였냐면 너는 국가대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였냐면 제 고등학교가 이제 소련 붕괴되고 이제 설립된 학교로 러시아 학생들 그리고 구소련 탄탄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그런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들 탄탄탄 아이들이 같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룹이 세 개예요. 러시아 아이들, 탄탄탄 아이들, 그리고 두 명의 한국인. 거기에 제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은 존재했지만 일상화되어 있지 않았고 이제 막 한국에 랜선 깔리기 시작할 그 시점에 거기 모뎀 겨우 쓸 때예요. 국제 전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대한민국을 모른다였어요. 들어봤어도 모른다. 거기에 대해 알아볼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학교를 가면 너희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모든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기준이 된다는 거. 대한민국의 기준. 너희들을 보면서 아 한국 사람은 이렇구나라고 처음으로 개념이 생긴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국가대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 약간 그런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죠. 난 필요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이러고 있는 그 사춘기 소년에게 야 너 국가대표야 너 말과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너는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거야. 그게 뭐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인데 그 민감한 저에게는 너무나 큰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국가대표구나 그러면서 진짜 국가대표 같이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 전체를 보면 저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언어도 그래서 좀 빨리 배우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나는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 사관학교 같았거든요. 저희가 남자 기숙학교예요. 딱 고등학교 4학년, 4년만 모여있는 거기에 사관학교 같은 데서 제일 새벽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당시에 이제 홍정욱 씨의 네. 칠막칠장. 칠막칠장. 네. 그 책을 들고 갔어요. 유학 가는 사람은 다 들고 갔던 책인 그 당시, 것 같아요. 그 당시입니다. 어, 막 거기서 밤새면서 네. 공부했던.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점호 시간이 있어요. 네. 저는 화장실 가서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 학구판은 아니었는데 네. 적어도 제 그 간절한 마음이 네. 거기 조금 담기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활동하고 아침 운동할 때도 저는 다 졸려 나올 때 저는 이미 잠 다 깨 있고 그리고 수업도 이제 막 다 정해져 있으니까 따라가는 건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서 선생님들한테 일단은 한국인으로서 공손했어요. 야단마저도 감사합니다. 이게 버릇이 돼 있었거든요. 거기서 러시아 문화에서는 막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막 책상 확 뒤집고 막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 문화 충격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했고 친구들과 관계도 원만했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이유가 네. 한국에서 운동했던 거 네.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또 드럼 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악하고 운동 이 두 네. 가지로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거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저의 인생에서는 정말 가장 알찼던 시간 같아요. 그리고 졸업할 때 저희 명예 전당 같은 게 있어요. 네, 네, 네. 그 젠틀맨 상이라고 네, 네. 올해의 젠틀맨 그 상을 주는데 네. 생각도 못했는데 선생님들이 저를 뽑으신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뽑으셨는데 이제 그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셨는가 러시아 학교에서 왜 한국 학생이 이걸 받냐 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언급되면서 이제 잠깐 거기서 주춤했는데 그 선생님들께서 아니다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는 게 맞다 그래서 선생님 학생 투표가 갑자기 이뤄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뽑혔어요. 야... 그래서 뭐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네. 저는 그거예요. 그 나는 국가대표다라는 그 작은 저의 생각의 네. 변화 하나가 그러니까요. 저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줬고 네, 그쵸.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사는데 그 작은 변화가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 상이 뭐 대단한 뭐 오스카입니까? 뭐 노벨상입니까? 근데 저에게는 크죠, 인생의 그래도. 중요한 의미를 네. 가르쳐준 상이었어요. 그치 엄청 크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게 방학 때 한국으로 오잖아요. 네. 그럼 저는 여전히 망나니에요. 아, 여전히 공부하나 놀던. 그러니까 친구들이든 어른들이든 옛날에 저를 대하듯이 네. 대해요. 네. 근데 러시아에 딱 가면 네. 친구들에게 저는 진지한 사람,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저한테 와서 조언을 구해요. 선생님들도 저한테 상의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네. 두 개의 다른 세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네. 그 전환점이 어디였는지 저는 알게 된 거죠. 아. 되게 의미가 있었네요, 진짜. 네, 그 기차에서 그 김광신 네.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두 가지. 그러니까요. 그 국가대표라는 단어가 진짜 주는 힘이 네. 진짜 완전 삶을 바꾸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목사님이 진짜 딱 그 딱 찔러 주셨네요. 그거 필요한 거를 딱. 네. 저의 인생에 정말 네. 꼭 지금도 이제 감사한 그 몇 가지 상황 중에. 그럼 거기 4년을 계셨던 건가요, 러시아에서? 고등학교만 4년 있었고요. 저는 이제 총 12년을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아, 총 12년을. 네. 그럼 이제. 고등학교 마치시고 한국에 다시 오신 건가요? 아니요, 계속 남아 있었죠.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고등학교면 16살 그 정도 되니까. 네, 한국. 거의 20대를 거의 이제 러시아에서 보내신 거네요? 네. 아, 10대 중반부와 네. 중후반부와 20대. 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된 계기는 뭔가요, 그럼? 한국에 네 정착하게 된 경우는 네. 코로나죠. 아 코로나 때문에. 아. 그것도 다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럼 또? 아, 이제 러시아로는 안 가고요. 러시아는 네. 이제 2007년도에 나왔고 네네. 그리고 제가 잠깐 프랑스에 있다가 과테말라에 있다가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한 10년 정도를 미국에서 일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도 했기 때문에 네. 한국에 집을 얻어서 아내하고 네. 딸은 한국에 있고 네. 저는 미국에서 일을 해서 아~ 이렇게 왔다 갔다 10년을 있었어요. 아~ 1년에 한 절반 정도는 네. 이제 미국에 있고 네. 한국에서는 지금의 우리 코로나 시절 재테크 하듯이 저는 이미 10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한국에서. 아~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원래는 저희가 미국 이제 들어가는 거 비자와 거주 등록 다 끝내고 네. 가려는 시점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하던 교육 과정도 다 캔슬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잠깐 타임아웃 하다가 네. 한국에 그냥 남자. 그래서 남았죠. 이제 한 2년 좀 넘었어요. 한국에 아예 그냥 제가 풀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고등학교 시절 러시아에 보내셨으니까 그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 보면은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대학. 대학을 어떻게 좋은 데 갈 것이냐 이것만 이제 고민하고 그게 모든 관심사잖아요, 사실은. 러시아도 그런가요? 어떤 거예요? 나라의 관심사죠. 네. 러시아는 어땠나요? 러시아는 네. 제가 가서 느낀 건 네.
행복의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 러시아에서. 네네네. 우리나라는 행복은 성적순이잖아요. 네. 뭐 아니라 외치는 광해 외치서 외치는 소리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네. 받아들여지는 네. 건 그치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네. 행복은 성적 없이는 어려워. 그쵸. 이게 그러니까 다 명문대 보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요. 네. 저는 한국에서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맹목적으로 한국 교육이 나쁘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보내신 분들이 그 대학원, 그러니까 해외 교육 저는 다는 모르겠고요. 네. 제가 접해본 러시아 교육이나 제가 갔던 나라의 교육들을 보면 네. 고등학교 교육은 오히려 쉽더라고요. 근데 대학으로 가고 대학원 갈수록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들은 건 대학까지가 어렵고 이제 네. 대학부터는 좀 시험시험 좀 시험시험 간다라고 네, 네. 했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한국 분들이 유학 오셔가지고 네.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은 네. 막 한국 교육 어쩌다 저쩌다 막 주입식이다 막 욕해도요. 네, 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보내신 분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는 그런 돌파를 경험해 본다 생각해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일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빨리 경험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외에서 남의 나라 말로 공부할 때 정말 도저히 안 되고 머리에 막 그 연기 나고 막 김 나고 못 하겠고 이 상황에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 고3 때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아... 저는 이게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 시스템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러시아의 어떤 차이점과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한국 고등학교 네. 대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절이 그냥 나쁜 부분만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고 견디세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 그 돌파를 못 해본 분들은 네. 거기서도 돌파할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국가 경쟁력의 하나의 요인이라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 가서 느꼈던 거는 네네. 거기도 입시 준비합니다. 오. 입시 준비하고 좋은 데 가려고 해요. 네네. 그런데 그게 그 거기에 관심을 두는 그 비중 자체가 좀 달라요. 아. 왜냐면 그 제가 갔던 러시아는 이제 90년대잖아요. 네네. 그 전에 소련 시절은요 미래가 계획되어 있었어요. 대학을 가서 요걸 하면 너는 어느 직장에 갈 것이고 그쵸, 여기 그쵸. 몇 년이라면 네. 집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너의 미래는 이럴 거야 라고 딱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네네. 심지어 의사보다 청소부들이 돈을 더 잘 벌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의사들은 돈을 주는데 일은 열심히 하고 공부할 거 엄청 많은데 실제 가난해요. 청소부들은 몸으로 때우는 일인데 알아요. 15년 하면 아파트 생기는 거. 그리고 돈도 더 잘 벌어요. 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우리는 뭐 사자 들어가야지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기준도 요즘 많이 바뀌잖아요. 네, 많이 바뀌었죠. 예. 그것처럼 거기서 제가 봤던 건 아, 한국에서 말하는 좋은 대학, 대기업, 땡땡땡 하지 않아도 뭔가 다른 게 있겠구나. 아, 그리고 거기서 제가 느낀 건 고등학교 대학을 준비하는데 그 이제 거기도 부유한 네. 그런 어떤 이런 어떤 그 당시 러시아로 치면 이제 고위 관료직에 있었던 분들의 자녀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러시아가 막 변혁할 때 빠르게 돈을 버신 분들 그런 분들의 자녀들도 저희 학교 왔었어요. 이제 사립학교이고 기숙학교이다 보니까 오는데 그 중에서 교육열이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더 부유한 집일수록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건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의 특징은 이제 제가 그게 이제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걸 이제 거기서 경험한 게 탄탄탄 지역의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 탄탄탄 지역은 네. 러시아도 그 당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어려웠던 나라인데 네. 탄탄탄은 여기서도 훨씬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같이 있는 막 같이 막 뒹굴면서 같이 잠자고 운동하고 네. 놀고 하는 그 친구들 중에 네. 어떤 아이들은 극빈층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분쟁국에서 온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에서 뭐 일제시대 뭐, 네. 뭐 6.25 말로만 네. 들었지 사진으로만 봤지 그게 뭔지 몰라요. 그쵸, 그쵸. 저희 세대는 그냥 너무 편안한 그쵸. 세대 네. 그 당시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는 세대였고 그쵸, 그쵸. 우리는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이러면서 아픈 거 다 챙겨 막 이런 시대잖아요. 네, 그쵸. 근데 제 친구들을 보니까 아파도 아프다고 못하는 세대예요. 아... 거기 아이들은요 학교 수업 중에 막 총소리 들려가지고 막 대피하고 이런 건 비일비재하고 길가리 가는데 길거리에 이제 죽어있는 사람들 수도 없이 보고 심지어는 폭탄 테러 같은 거 거기서 막 네. 가족들 죽고 이런 거 다 경험하고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행복한 기준은 좋은 대학 가는 거
학교 성적 잘 받는 거, 내가 마음에 드는 좋은 뭐 전자기기 사는 거, 네. 그 당시 워크맨 있었거든요. 이런 거, 아니면 이쁜 여자친구 사는 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이들에게 보면서 입시 당연히 중요하죠. 네. 입시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내가 노력하고 돌파했던 그런 걸 보게 해주는데 그게 다가 아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단이다. 이 중에 하나의 양자택일이 아니고 네네. 이게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만큼 더 있을 거라는 거기에 대한 그 가능성을 열어준 게 러시아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부가 그 전부인 거잖아요. 그 기준의 전부인 거잖아요. 공부이냐 아니냐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뭐 탄탄탄한 아이들이든 뭐 러시아의 사회든 그럼 거기는 공부 말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 건가요? 거기는 네. 공부는 사실은 좀 네. 우리나라도 6.25 이후를 보세요. 정주영 네. 회장님이 뭐 대학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 나올 수가 없었겠죠. 네. 예. 그래가지고 네. 거기선요 좋은 대학은 대학인데 이건 뭐 필요하고 뭐 아니면은 뭐 학력 때문에 갈 수 있는데 네. 여기 가야지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어려서부터 그 생각에 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네. 그 아이들은 내가 챙겨야 되는 가족이 있어요. 먹고 살려야 되는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갔는데 투잡은 다 뛰어요. 주유소에 일하고 뭐하고 일하고 네. 근데 단순히 나 먹고 살려고 용돈 벌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챙겨야 되는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그 하나 친구는 그때 네. 그 가라간다라고 하는 도시 카자흐스탄에서 온 친구였는데 네. 아버지가 이제 공부하는 도중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이제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 아이가 대학은 되게 똑똑해서 대학은 갔는데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제가 대학교 저는 부모님이 학비와 이런 걸 지원해 주시니까 나름 원룸을 가진 굉장한 부르조아였거든요. 네. 제가 그래도 당시에 막 그 네. 당시 10년 된 우리나라 네네. 옛날에 아실지 모르겠어요. 포니 뭐 브루사 뭐 이런 네. 브리사 네. 뭐 그런 차들이 있었어요. 네. 깍두기 같은 차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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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러시아 차를 제가 사서 타고 다녔어요. 저는 나름 저희 세계에서 부르조아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집에 많을 때는 한 7명까지 원룸에 살았어요. 오, 그때 그 탄탄탄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시고 학교는 못 가고 살아야 되니까 일식집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일식집에 일을 하는데 그 아이가 일을 하다가 이제 똑똑하니까 금방 주방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일식이라는 개념이 러시아에 확 들어올 때예요. 네. 그 아이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낼 수 없는 아이디어. 네네. 근데 살아남아야 되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가족들 다 책임져야 된다는 그 의식이 있으니까 생각의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쵸, 그쵸. 그 아이가 자기 팔을 담보로 네. 마피아한테 돈을 빌려서 일식 체인을 두 개를 열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다 관리할 테니까 네. 투자 비용 다 환수하고 네. 다 회수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내가 관리해야 돼. 그때부터 나오는 수익은 반반으로 나눕시다. 제안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말이 그렇지만 자기 말로는 네. 팔이 잘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한테 큰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걸 했는데 3개월 만에 네. 원금 회수를 해준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나서부터 얘는 그걸 운영하면서 50대 50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쌓아가지고 맥도날드보다 그 일식 체인이 더 많았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부자가 되니까 저희 고등학교 동문들을 다 데리고 미국 여행까지 시켜줬어요. 와. 근데 그게 공부만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그 생각의 틀이 없기 때문에 삶을 삶으로 대한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학교가 기숙 이제 사립학교고 러시아 이제 경제가 바뀌면서 학비도 비싸지고 막 학교도 옮기고 되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문을 닫냐 마냐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 친구가 학교 딱 와가지고 뭐 도와줄 거 있냐 그랬더니 이제 고정 비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만큼이 빵꾸가 나니까 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그때 애가 학교 자립할 때까지 거기 다 메꿔줘요. 이야, 대단하다 진짜. 근데 그게 네. 학교 가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일단 대학부터 갔겠죠. 네.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 그 틀이 없으니까 삶이 허락하는 환경 속에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하나만의 예가 아니고 다 자신의 삶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찾아가요. 학교는 one of many. 내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 그 부분에는 생각의 차이는 큰 것 같아요. 아, 그건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기본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대학은 나와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 확실히 있는 거잖아요. 네, 확실히 있어요. 그게 진짜 우리나라 특수성이네요, 그냥. 네. 예, 다른 나라는 이제 그런 게 아예 없는 거고. 꼭 굳이 대학 나와야 돼? 이 생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도 되고 네. 안 가도 되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사항이죠.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필수사항이잖아요. 뭐. 예, 그쵸, 예. 아. 그래서 그 차이가 커요. 거기는 뭐 새로운 게 있으면 그러니까 새로운 거 시도해보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틀 A, B, C, D로만 해야 돼가 아니고 어찌됐든 가면 되잖아 네. 해서 자기식으로 가요. 아니 그러다가 이제 2002년에 네. 뇌종양 진단을 받으셨다고 갑자기 뇌종양이 생긴 건가요? 아 그때는 네.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뇌하수체가 부어있어요. 지금도 부어있어요. 예. 그리고 저의 증상은 이제 네. 뇌종양 증상이 맞았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러시아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뇌종양 같다 네. 이거 검사 조건 다 보니까 뇌종양 같다 하고 네. 이제 한국에 와서 정밀검사를 받아봤는데 네. 이제 종양이 아니고 이제 혈관, 뭐 뇌혈관, 편두통 뭐 이쪽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정확한 병명은 없어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답을 듣기까지가 한 6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러시아 그때 우리 월드컵 때거든요. 아 2002년에 네. 막 에이. 대한민국 막 할 때예요. 저는 그때 누워 있었어요. 아파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월드컵을 끼고 러시아에 있다 한국에 이렇게 왔는데 그때 저는 증상이 어땠냐면 이제 시력이 딱 떨어져요. 네. 시력이 슉 떨어지고 그럼 이제 앞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면 네, 네, 네. 아 왔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면요 머리가 정말 깨질 듯이 아파요. 그러니까 뇌하고 마치 호두 흔들면 네. 소리 나듯이 뇌하고 머리가 딱 이렇게 분리된 것 같이 그래서 네. 딱 돌리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이틀을 갔어요. 그리고 구토하고 이거를 한 3개월 정도 그게 반복이 됐어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그러니까 학교도 제대로 갈 수가 없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좀 괜찮으면 그냥 진통제 먹고 버티고. 근데 이제 그게 있으면서 러시아는 또 이 그 종합병원 개념이 한국 같지가 않아요. 한국은 속전속결. 네, 그렇죠. 딱 가면 스피드잖아요. 예, 네, 그렇죠. 진짜 거기 러시아에서 네. 의료 투어 오시는 분들은 네. 완전히 그냥 뿅 가요. 우리 한국 의료 시스템에. 근데 러시아는 의료 기술도 많이 발달했고 그리고 이제 무료로 해주는 것도 많아요. 예, 뭐 사회주의 국가 네. 있으니까. 예. 근데 문제는 치과 이빨 치료 무료인데 예. 이거 하려면 2년 후.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이빨 다 썩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검사를 받다 보니까 한 분 만나서 이분이 결과 나오면 이거 이제 진료 내리고 그럼 너 여기 가봐. 그럼 또 가서 기다렸다가 하고 이게 3개월 했어요. 이야.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계속 아프지. 그러다가 이분이 뇌종양이라는 사실을 딱 이제 자기가 진단하고. 저한테는 말을 안 하고 네. 부모님께로 연락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저한테 평소와 다른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무슨 병인지는 모르는데 네. 약간 비극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근데 사람들이 네. 진짜 저한테 연락하고 네. 사랑한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학교는 잠깐 그만두고 일단 한국에 나와봐라. 왜요? 일단 나와봐라 우리 하자. 그래서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네. 이제 그 사건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막을 알게 됐죠. 그럼 이제 그런 뇌종양 진단을 받으시고 어쨌거나 뭐 아 내가 이게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이제 그 경험이 삶을 어떻게 바꿨나요? 그 이제 뇌종양 그러니까 단어는 뇌종양인데 네. 저는 이거는 여러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쵸. 그런 문제가 삶에 닥칠 때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네. 그게 뭐 경제적인 거든 네, 건강이든 네. 뭐든 그게 있을 거예요. 네. 사람마다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그 중압감을 네.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네. 그 임계점을 넘어나면 감당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는 어려움이 빡 찾아올 때 네. 적당히 어려우면 적당히 유익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감당 안 되게 어려운 상황이 딱 오면 네.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서 완전 무너지든지 무너지거나, 이것 때문에 더 강해지든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 뇌종양 사건이 그런 고마운 사건이었어요. 더 강해지게 만들어준 네. 강해져요. 어쩌면은 더 강해졌다라기보다 네. 그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해준 거죠. 그래서 저는 아프다는 그 상황에서 첫 번째로는 그거였어요. 저의 진짜 모습을 직면할 수 있는 계기였어요. 어떤 거냐면 인생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하면 하루의 소중함이 안 느껴지는데 인생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소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 이러다 진짜 1년 있다 가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진지하게 들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책에서는 봤어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보고, 네, 네, 네. 뭐 질문해보고, 네, 사명을 찾아라. 네, 근데 그게 그 감정 몰입이 그만큼 안 돼요. 근데 실제로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못하니까, 진짜 1년 남았다면 뭐하지? 거기서 제가 사실 러시아를 갔던 몇 가지 이유 중에 네. 제가 우주항공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이제 필요한 존재이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필요한 존재이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 마음도 네. 있었는데 일단 러시아 가니까 러시아 다음 걸 해보자 해서 생각한 게 우주항공학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그 사립학교에 그 미르 정거장 아시죠? 우주 정거장. 네, 네, 네. 그거 실제 참여해서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운명 같은 만남. 그러네요, 거죠. 진짜. 왜냐하면 러시아 소련이 붕괴되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주는 돈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립학교에 오시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교수님들이 고등학생 가르치러 오세요. 그 중에 한 분이 미르 정거장 만드는데 같이 하신 분. 그러니까 저는 우주항공학이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거다 해서 제가 공대를 갔어요. 공대를 가서 이제 우주항공학 거기서 이제 뭐 기체 수리 역학 쪽이었고 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었는데 그걸 하다가 이제 아픈 거였죠. 그런데 제가 너무 아프니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나에게 1년이 남았다면 계속 우주항공학을 할까? 답이 그냥 아닌 거예요. 뭐지 싶었어요. 네네.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 네. 이제 혜민 스님이 말씀하시는 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네. 딱 멈췄더니 아 우주항공학 하려고 했던 건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왜 미국 같은 데 안 가고 왜 굳이 러시아 가냐 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거기다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선택이 옳았다 그거 증명하고 싶었던 그 동기가 컸던 것 같아요 부모님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인 뭐,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그쵸, 것 같은데 그쵸. 그 일이 가치 없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나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그거 하고 싶진 네.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내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그쵸, 살고 있던 걸 딱 직면하게 된 거예요. 네, 그쵸, 그쵸. 사실 공부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 안 하면 안 되라는 그것 때문에 막 공부로 그쵸. 인정받으려고 네. 가는 거기에 어쩌면 누군가에겐 자기의 인생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남의 인생 사는 걸 수 있거든요. 저는 그때 그거를 딱 현실을 직시하게 됐던 하나의 도움이었고요. 또 하나는 저한테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아, 나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막 인정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나 이대로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많이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있었구나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였어요 그러면 1년이 남았다면 이게 아니면 네. 뭐 해야 되냐 네. 이제 그 질문이 그렇죠. 이제 저에게는 그렇죠. 저의 질문은 이제 글로 썰린 거죠 네. 거기서 제가 했던 게 이거예요 머릿속에 저의 상상이죠. 하얀 캔버스를 그려놓고 네. 그 당시 만으로 23살이었을 거예요. 네.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내가 걸어온 23년에 의미 있는 순간이 뭐였지? 네. 기분 좋고 행복했던 순간이 뭐였지? 네. 이제 했더니 일종의 점들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connecting the dots. 네. 저에게는 그 점들이 찍어지더라고요. 네. 근데요. 어김없이 거기에 사람이 있었어요. 어김없이 사람이 있었고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저를 그냥 품어주신 분들 네네. 나도 나를 믿지 못할 때 믿어주신 분들 네네. 나도 나를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에 나를 품어주셨던 분들 부모님 아까 말씀드린 그 김광신 목사님 또 등등 많은 분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로 인해서 용기를 얻었던 사람들 나로 인해서 희망을 얻었던 사람들 나로 인해서 성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대단한 무슨 뭐 지식인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네. 친구 관계에서 그 탄탄탄 친구들 어려울 때 내가 그냥 우리 집에 있어 아 내가 그냥 먹을 거 샀게 해서 잔뜩 장 봐가지고 같이 먹고 막 했던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사업도 성공하고 또 자기를 해나가는 거 그 과정에 내가 함께 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의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순간들이 딱 보이면서 아 이런 순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고 야 그리고 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그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표현이죠. Deathbed. 죽기 전에 누워있는 그 침대. 네네. 임종을 앞둔 그 상태에서 삶을 돌아볼 때 고마운 사람을 생각할 텐데 만약 누군가가 윤스키를 생각한다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겠다라는 생각을 전 처음 했어요. 야 진짜 그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생각이 진짜 진짜를 보게 했네요. 네, 저에게는 네.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해져서 이긴 게 아니고 아 나는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더 못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아니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살고 싶은 그 기준이 생긴 거예요. 아 그럼 그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을 때 뭔가 내 삶을 돌아보셨잖아요. 그때 뭔가 후회되는 거 없었어요? 후회되는 일은 그러니까 후회되는 일은 많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후회되는 거 없어 나 최선을 다했어 네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네. 제 입장에서는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든요. 아... 왜냐면 내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던 거거든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은 후회인데 저는 이 후회감이 드는 게 오히려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후회감이 들어야지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만족스러우면요 결국은 매너리즘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후회감이든 뭐든 우리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불편한 자극들은요 사실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 선물이에요.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뇌중앙도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선물이죠. 너무너무 큰 선물이죠. 그게 없었다면 저는 공대에서 졸업하고 뭔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인정받기 위해 지금도 달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뭐 잘 나갔으면 지금 뭐 우리나라 우주선 썼는데 같이 했을지도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나쁜 게 아니고요. 적어도 내 마음에서 저만의 나침반이 있을 텐데 그것까진 터치 못했겠죠.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관선도라고 새로운 개념을 만드셨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관선도요? 네. 관선도가 뭔지 아십니까? 쌓이기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도를 아십니까? 네. 사실 이거 관선도 하니까 어떤 종교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요. 제가 들어도 종교 같은 느낌 그 길에서 네 맞아요. 도를 아십니까? 약간 그 느낌도 났었고 사실 뭐 태권도, 검도, 뭐 유도 막 이런 것처럼 어떤 무예? 네, 무예 무예의 일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요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실 관선도라는 거를 제가 뭐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리더십 단체에서 10년을 있었어요. 그냥 그 주제가 너무너무 저한테 관심 있는 주제였고 그리고 사실 그 뇌종양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그 삶의 방향을 제가 찾으면서 짚은 키워드가 리더십이었어요. 왜냐면 저의 삶에 고마운 분들은 다 훌륭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리더십에 관심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십 관심이 있어서 많이 했는데 이제 그 단무지라는 행사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단무지요? 네. 단무지 본가요? 단무지라는 행사, 이름도 웃기죠. 단무지라는 행사는 이제 한국의 독서 포럼 나비라는 단체에서 연간 코로나 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했었어요. 한 5,600명이 모여서 책만 읽어요. 2박 3일 책을 읽어요. 가족 단위로 와서 2박 3일 책을 읽는 이상한 캠프예요. 그래서 단순 무식 지속. 그래서 단무지. 단무지 단순 무식 지속. 그래서 하는 그 모임인데 거기서 이제 강의 의뢰가 왔어요. 그러면서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 이제 거의 2박 3일 동안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안에 패널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갔는데 이제 저희 딜레마가 이거예요. 일단은 주제를 제가 좋아하고 이제 그때는 제가 일했던 단체에서 교육 몇 번 해봤지 뭐 외부 강의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쵸, 저를 뭐 한국에서 누가 알겠어요. 그쵸. 근데 제가 그 과테말라 대사관에서 하는 강의를 어떤 분이 보시면서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이래 돌고 돌아서 이제 저를 강의 의뢰까지 하신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나는 국적이 5개다라고 하면서 과테말라 대사관에서 강의했었거든요. 청소년 강의.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아까 그 국가대표와도 연관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초대받아서 예스는 했는데 제 강의 청중이 어떤지를 이제 나중에 알아봤는데 기본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에요. 애매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애매하지. 초등학생과 그 동생들도 온대요. 아 너무 넓다. 그리고 진짜. 그들의 부모님도 같이 오신대. 그 난 누구를 위해 강의를 준비해야 되나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런 얘기를 그때 실감했어요. 아 초등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하면 그 사람의 컨텐츠는 모두에게 통한다. 제가 러시아에서 가이드하면서 느꼈던 거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나는 대학생만 대상으로 하다가 지금 초등학생? 뭐 할지 이걸 고민하다가 나온 게 관선도예요. 아이들이 재미도 있었으면 좀 시각적으로 이미지적으로 기억할 수 있었으면 근데 간단했으면 하지만 그 안에 본질은 담고 싶고 그 고민을 하다 찾은 게 관선도예요. 그래서 관선도는 제가 생각하는 리더가 마스터해야 되는 무예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리더다운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네네. 그냥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 말고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닮고 싶어. 롤모델이야. 리더답다 하는 그 사람들은요. 한번 제 말씀을 듣고 점검해 보세요. 이들이 관선도 그 리더의 무예를 네. 마스터하셨는지. 관선도는 관점, 네. 선택, 네. 태도. 태도의 도자를 해서 관선도 그거의 약자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똑같은 상황에서 네. 리더는 보는 시각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 관점 자체가 달라요. 모든 사람이 이거는 안 돼, 절망이야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게 왜 안 돼 되지? 라고 그쵸. 봐요. 그게 보이니까 다른 관점을 가졌으니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리더답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한번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은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 전체 과정에서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모르면 몰라도요. 리더다운 사람들은요. 반드시 선택을 하는데 이 대단한 겸손함이 그 안에 있어요. 선택은 내가 해도 결과는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과 인정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보시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치려는 책임감과 그 겸손함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 관선도 요거로요. 여러분이 롤모델이다, 리더답다 하는 분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럼 이분들은 이게 마스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뭔가 관점, 선택, 태도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작가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게 관점, 선택, 태도인가요? 삶에서? 저는 뭐 삶에 강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지만요. 네네네. 변화를 만들 때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건 저는 관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관점이 바뀌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관점이 바뀌면 네. 저는 이걸 도미노 현상으로 보거든요. 네네네. 도미노 현상은 하나가 딱 무너짐으로써 그렇죠. 무너지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도미노는 네. 똑같은 거 붙여놓고 다 넘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하나가 무너짐으로써 여기에 실리는 힘이 자기보다 큰 거를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그 절대량을 따져봤을 때 네. 요만한 도미노가 넘어질 때 그 다음 도미노 크기를 올리잖아요. 네. 그 힘으로 넘어뜨리잖아요. 네. 이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아, 더 큰 걸 커지는구나 힘이. 그게 네. 기하급수적으로 복리자 같이 커요. 그러니까 관점의 변화가 왜 그렇게 크냐면 네. 이런 도미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야 그렇구나. 그럼 관점을 실제로 뭐 좀 바꾸신 사례나 뭐 남들의 관점 바꾼 적이 뭐 있으신가요? 관점 많죠. 네, 예를 들면 하나만. 네. 아, 저 이제 딸과 이제 자녀 양육을 하다 보면 네네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양육의 전문가여서가 아니고요. 네네네. 같이 고민하는 그 온전하지 못한 아직도 부족한 많은 부모님들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네. 이 관점의 전환이라는 걸 저희 딸한테 적용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네네. 뭐냐면 부모로서 가장 하기 쉬운 건 네네. 아예 행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강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 돼요. 아빠 말 안 들어! 그쵸. 혼난다! 그럼 원하는 그게 딱 나와요. 그쵸, 그쵸.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저희 딸이거든요. 근데 거위 자체가 망가져요. 그렇죠. 아빠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네. 뭐 이 뇌물도 줘보고 다 하죠. 네. 사탕 줄게 뭐 할게 네. 이거 할래? 네. 아이가 안 통해요. 네. 장기적으로 안 통해요. 네. 그런데 통하는 거는 아이의 관점이 바뀌면 행동의 변화는 따라와요.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의 특징은요 하나가 넘어지면 동시다발적으로 태도도 바뀌고 그로 인해 우리가 내리는 선택도 다 달라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선도의 시작은 여긴데 아이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주산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네네. 그냥 그 재미로 갔어요. 네. 그러면서 드르륵 하면서 이제 산수를 하는데 주산학원에서 이제 다 틀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왔어요. 네. 다 빨간 걸로 짝대기 네. 뭐야 했더니 하나 개념이 몰라가지고 틀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설명했더니 되는 거예요. 되니까 다음에 가서 기분 좋은 거예요. 야. 오더니 아빠한테 이렇게 아빠 나 숙제할래요. 피곤할 시간인데 한대요. 근데 자기가 오늘 거, 내일 거, 다음 거까지 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시우야 그거 다 못해. 많은 다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것만 하고 자자. 아니 아빠 저 할 수 있어요. 아직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1학년. 진짜?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얘가 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네. 조금 지내니까 딴짓을 해요. 네.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치, 그치. 졸린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이제 가서 잘라 그래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아이에게 유익을 주는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원하진 않지만 그걸 했어요. 시우야 아까 아빠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겠다고 네. 했어요. 아빠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딱 듣죠. 네.
아빠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 네. 그러면서 물어본 게, 너 시우 친구들 중에 네. 뭐 약속하고 안 지키는 친구들 있어? 그랬더니 있대요. 근데 기분이 어때? 아, 기분이 나쁘대요. 왜 나쁘냐? 아, 한다 그래놓고 안 하니까 기분 나쁘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우야, 아빠에게 잘 들어봐. 아빠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 시우가 말을 하면 시우 안에 또 다른 시우가 있어. 저희 딸 이름이 시우예요. 시우가 말을 하면 시우 안에 있는 또 다른 시우가 그 얘기를 들어. 그리고 그 또 다른 시우는 시우가 말했으니까 그걸 지킬 거라고 생각해. 아까 시우가 이거 막 푼다고 했잖아. 근데 아빠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피곤할 것 같아서 이거 말고 이만큼만 하자 했는데 시우가 막 하겠다고 했지. 그런데 지금은 졸리니까 이제 안 하고 가려고 그러지. 그 안에 있는 시우는 기분이 어떨까? 이 안에 있는 시우는 시우가 말했으니까 지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시우가 졸려서 이래서 안 하면 속상할 것 같아. 그쵸. 아빠는 시우가 지금 졸린 거 알아. 문제 푸는 거 저녁 시간에 힘든 거 알아. 근데 아빠는 시우가 이 안에 있는 시우에게 약속하고 지키는 그 모습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 이 안에 있는 시우가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졸린 거 아는데 시우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우리가 이거 끝까지 한번 해보자. 아니가 이러는 거.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말한 거 다 지켜요. 그래서 약속을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 힘들죠. 그치, 힘들죠. 근데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니까 그럼 할게요 라고 해서 끝까지 다 풀었어요. 오.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뭐 인생에 도움 되겠어요? 근데 그쵸. 저는 거기보다 문제보다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약속을 하고 지키는 거 그거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아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죠. 관점이 바뀌니까 아이의 태도도 바뀌고 결국은 아빠의 말이 강요가 아니고 본인의 선택이 된 거죠. 그냥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야, 아 근데 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다시는 문제 푼다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그 관점 관련해서 그 토끼 어복이 되게 재밌었어요. 아, 책에 네, 쓰신 거. 예, 그것도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토끼와 거북이는 네. 아마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러시아에 가도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토끼와 거북이는 알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 브라질 계시던 분이 네. 저 과테말라 있을 텐데 오셔서 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듣도 보도 못했던 이야기를 처음 들어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네. 그거를 많이 많이 곱씹으면서 네, 네,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 스타일로 각색을 했는데 네, 네, 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네.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는 네. 보세요. 둘이 경주하고 네. 코끼는 잘난 아니, 코끼리래. 토끼는 토끼. 잘난 척하다가 그 나무 밑에 가서 낮잠 자다가 깊이 잠들어 버리고 네. 거북이는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서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토끼같이 잘난 척하지 말자. 거북이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를 그쵸. 가지고 끝까지만 할 수 있다. 네. 이거 배웠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서 그거 배웠대요. 그런데요, 토끼가 진짜 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니까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네. 말씀드리자면 토끼랑 네. 거북이는 절친이었어요. 우리 대표님도 중마고 있을 때 네. 네. 그런 친구였어요.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구. 그냥 끈끈한. 네. 네. 그런데요, 사춘기가 딱 되니까요. 네. 거북이가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네. 나는 너무 느려. 나는 너무 느려. 그러면서 막 신나게 놀던 거북이가 자신감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 자신감, 자존감이 바닥을 딱 찍는데 친구, 거북이를 너무 사랑했던 친구, 토끼는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치. 그건 뭘 하겠어요? 얘기해 주겠죠. 네. 거북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너는 보통 거북이가 아니라고. 이제 느린 애한테 빠르다고 못하죠. 그러니까 행복은 달리기 순이 아니야. 네.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너는 네. 보통 거북이니 너는 닌자 거북이의 후예잖아. 이제 막 격려해 주는 네. 거예요. 막 긍정적인 단어와 격려를 해주면서. 그런데 안 통해요. 사춘기 때는 다가갈수록 이제 밀쳐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거북이한테 안 통하는 거예요. 토끼가 고민하다가 네. 서점에 가서 책을 봤대요. 네. 책을 봤습니다. 네. 넥스트 리딩이라는 책을 네, 봤어요. 네. 그 책을 딱 읽는데 네. 넥스트 리딩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건복 네. 작가님의. 네. 근데 그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기가 막힌 지혜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책을 딱 읽다 말고 덮고 네. 뛰어갔어요. 거북이 집으로. 네. 거북이 집에 가서 막 다른 동물들 다 와 있는데 거기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해요. 거북이 속을 막 긁는다. 네, 네, 네. 거북이 속이 거북해졌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참던 거북이가 갑자기 네. 뚜껑이 딱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토끼 너 이 자식 한 판 붙어 이 말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럴 때 있잖아요.
말을 함과 동시에 후회될 때 있잖아요. 네. 딱 거북이가 그랬어요. 네. 근데 말을 하면서 후회가 되는데 이걸 주워 담을 수 없는 거.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쵸, 그쵸. 다들 막 거북이 막 응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날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하루를 미뤘어요. 네. 하루를 미루고 딱 왔는데 거북이 눈이 빨개요. 토끼 눈도 빨개요. 왜? 거북이는 걱정돼서 잠을 못 잤어요. 네. 토끼는 친구 거북이가 잠 못 잘 거 알았거든요. 둘 다 시뻘게서 왔는데 네. 토끼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거북이는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근데 토끼가 딱 보는데 네. 경주하기 바로 전에 거북이가 떨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북이가 떨고 있는 걸 딱 본 토끼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이 말을 남깁니다. 네. 오늘은 내가 한 발로 뛰어도 너 이긴다. 아 갑자기 거북이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어제 열받았다. 그랬더니 떨고 있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 네. 이 짜식 하면서 이제 헝그리 정신이 생긴 네. 거죠. 그걸 딱 보는 순간 토끼가 안심을 해요. 그리고 경주가 딱 시작되니까 토끼는 쏜사같이 달려가서 네. 미리 받았던 그 나무 밑에 딱 가요. 네. 거북이가 오면서 잘 볼 수 있는 그 나무에 가서 딱 누운 거예요. 네. 그리고 눈을 딱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북아 사랑하는 내 친구 거북아 제발 포기하지만 말고 끝까지만 기억하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했는지 아세요? 언제까지요? 환호성이 들릴 때까지. 아... 환호성이 딱 들리니까 네. 토끼가 그때 됐다 하면서 네. 마치 자다 깬 것처럼 네. 쏜사같이 헐레벌떡 달려 들어가는데 다들 동물들이 막 얼차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노래하는 거예요. 거북이가 최고야. 네. 그러면서 우리 거북이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이렇게 하면 된다. 거의 뭐 거북이 리더십이 거의 뭐 정설이 된 거예요. 그걸 딱 보는데 토끼가 딱 들어갔는데 동물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네. 딱 눈빛만 봐도 알아요. 네. 잘 됐다. 꼴 쌤통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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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고소하다. 네, 그치. 근데요 토끼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토끼의 모든 관심은요 오로지 하나였어요. 야.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 거북이. 거북이가 무너졌던 야.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북이의 눈빛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걸 딱 보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대요. 근데 지금까지도 모든 동물들은 토끼가 억울해서 우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재밌게 잘하시는데 책보다 더 재밌네. 아, 말씀을 엄청 잘하시네요. 아 진짜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원조 같기도 하고 약간 왜 그러니까 진짜 너무 그 토끼가 진짜 좋은 친구구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네. 뭐 결국은 이야기는 누군가가 쓴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요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 그 가능성에 마음이 열려 있는 것만으로도요 네. 저는 인생에 어마어마한 지혜를 얻는다 생각해요. 아우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는 건 좋은데 네. 내가 가지는 확신이 만약에 코끼리 전체의 일부에 대한 확신이라면 어떻겠어? 그렇죠. 잘못된 그러니까 거죠. 네가 틀리고 내가 오라가 아니고 네. 내가 보는 게 옳긴 옳은데 전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로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 토끼와 거북이 사례로서 내가 살면서 보는 많은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게 다가 아니라면 네. 그러니까 남의 얘기에 귀를 열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 다른 동화도 각색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또 혹시 다른 시리즈가 있나요? 혹시? 동화 시리즈는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많은 책을 읽으셨으니까 이제 그걸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술을 또 소개시켜 주셨더라고요. 네네. 일단은 뭐 불공평한 세상이라는 것은 뭐 이제 뭐 수저 얘기인가요? 이제 세상 불공평해라고 하면 이제 네. 요즘 우리나라 트렌드로 보면 이제 네. 수저 시리즈가 나오는 그쵸, 게 그쵸. 맞겠죠. 예, 금수저, 뭐 네, 흑수저, 흑수저 뭐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준도 아주 명확해요. 아주 기준도에. 그러니까요. 네. 아, 그 기준이 너무나 명확한데 네. 사실 세상은 불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네.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는데요. 네네. 딱 이게 있었어요. 네. 그 가산 디지털 단지 여기 오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으면 되는데 네. 피턴을 해서 막 이렇게 가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네. 좀 급한 마음에 여기 네. 그냥 뭐 어떻게 저쪽에서 그냥 이렇게 네. 좌회전 안 되는데 할까 이 마음으로 네. 이렇게 스쳐 봤어요. 네.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네. 그 생각이 딱 스쳤어요. 네. 근데 하다가 딱 보니까 여기가 전철역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못 가요. 예, 못 가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은 네. 급하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쵸, 그쵸.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네. 그 무언가. 네. 근데 우리 존재하는 세상은
안타깝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맞죠. 불공평한 요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나만 다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존재하는 어떤 원칙들,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걸 받아들여야만 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네네. 공평하지 않다는 거를 하려면 네. 그 개념을 적용하는 것만큼은 공평하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죠? 정확히. 내가 네. 은수저다. 네. 은수저면 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금수저가 있으니까. 불공평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불공평의 잣대를 네. 흑수저하고도 비교해야죠. 네네네. 불공평해. 너는 흑수저보다 많이 가졌어. 네네네. 이렇게 비교하면 행복해요. 왜 비교를요? 네. 나보다 더 가진 사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네네. 사실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가봤던 많은 나라, 네. 심지어 제 친구들이 살았던 나라에서는요, 네. 하루 막 1불, 2불로 버텨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꿈과 같은 거예요.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상대적 빈곤을 느끼지 절대적 빈곤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평을 따지려면, 정말 공평으로 내 인생을 모든 잣대로 공평, 불공평 하려면, 진짜 공평하게 불공평을 적용하는 거죠. 그럼 할 말이 없어져요. 아. 그런데 이제 그 불공평을 인정하는 것이 네. 일단 기본인데 이제 네. 제가 이 책에서 이걸 언급했던 이유는 네. 그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캐나다 하키 선수들이요. 네. 1월에서 3월생 그러니까 하키 선수들의 국가대표 네. 잘하는 하키 선수들의 40%가 네. 1월에서 3월생이래요. 네. 그리고 뒤로 가서 10월, 11월, 12월 이때 태어난 사람은 전체 10%밖에 안 된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12월 31일과 1월 1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루 차인데 네. 그런데 하키 선수들을 보면 40%가 여기 몰려 있고 10%는 여기 이거 딱 보면 점성술 생각나지 않을까 별자리 네. 우리 하키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네. 태어나 근데 이 연구가 네.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네. 이제 기자 출신으로 경영학 도서 네. 쓰시는 네. 그분이 네. 이제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그쵸. 이 사례를 연구했어요 네. 그리고 알려준 건데요 네. 재밌는 거는 점성술 뭐 별자리 뭐 이런 거 다 아니고요 그냥 캐나다 학교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우리는 학교 가는 시스템이 뭐 빠른 몇 년 뭐 네, 뭐 이게 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바꾼다고 하는데 네. 캐나다는 1월 1일생부터 12월 31일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1학년인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1학년 학교를 가는데 네. 1월 1일생과 네. 12월 31일생 네. 신체적으로 그 차이가 엄청 큽니다 인지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키 주장을 뽑는다. 누가 네. 뽑힐까? 뭐 몸집이 큰 사람. 그러겠죠. 네. 그럼 이 아이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장을 경험해보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주는 책임감이라고 그쵸. 주장답게 또 해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니까 1년을 했고 네. 2년을 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 1년 차이가 크거든요 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비슷비슷해지지만 여기서는 이제 경험치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은 누구에게 기회가 더 많이 가겠냐 결국은 이때 누렸던 아이한테 기회가 더 많이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불공평한 거죠 세상 그런데 작가가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캐나다 교육 시스템이 6개월 단위로 짜인다면 네. 혹은 시작 자체가 6월부터 다음 6월로 간다. 그러면 이 게임이 완전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환경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걸 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불공평해하면 거의 환경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환경이 주는 어떤 요소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우리의 일상 속에서 뭘 보실 수 있냐면 저는 네. 생긴 거 행동하는 것만 보셔도 어쩌면 막내라는 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아, 네.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저희 형이 있고 저하고 둘이에요. 네. 뭐 두 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형은 형답고요. 저는 동생 나와요. 그 있죠. 그게 저는요. 왜 그런가를 나중에 고민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를 간 게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느낀 게 러시아 가기 전까지 제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다 엄마, 아빠, 형 결정 내려준 거 그냥 가는 따라가면 돼요. 그게 너무너무 편했고 좋았어요. 러시아 딱 갔더니 이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게 네. 너무 불편했어요.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야 선택하고 결정하는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희 형은 아기 때부터 그걸 했어요. 부모님이 외출하시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형한테는 형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동생 잘 봐. 그쵸 그쵸. 저한테는 형 말 잘 들어. 그쵸 그쵸 그쵸. 예. 그 환경 속에서 저는 리더를 따르는 게 익숙해지고요. 그쵸. 형은 누군가를 챙기는 리더십이 그치. 거기서 키워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 어른이 돼도 형한테는 그 말투와 태도 행동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배워야 되는 거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다였다면 저는 평생 원망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다 보니까 네. 제 친구들 중에 어려서부터 남 탓하는 애들은 지금도 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가난한 거는 태어날 때 가난한 건 내 책임이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가난한 건 내 책임이다라는 말이 그쵸. 있잖아요. 이거의 본질은 그건 것 같아요. 딱 태어날 때 흙 쓰저든 은 쓰저든 금 쓰저든 무슨 다이아몬드 쓰저든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 그거는 그냥 재능이든 뭐든 우리가 가지고 그러니까 타고난 거.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대신 인정하려면 우리보다 못 가진 사람도 인정해주고 더 가진 사람도 공정하게 인정해줍시다. 어찌됐든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이면 이제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거는 100%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아. 그 전환점이 있지 않으면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네. 40, 50 돼서 남 탓하는 제 친구 같은 사람이 나오고요. 그게 분리가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그쵸. 바꿀 수 있는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환경이 바뀔 수 있다고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흙수저라는 프레임 안에서 내가 흙수저야 네. 난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계속 흙수저 남는 거고 그쵸. 흙수저지만 내가 어떻게든 금수저로 바꿔버리라 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흙이 금이 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네. 네. 한번 보세요. 뭐 네. 컵이 있으면요. 저희 네. 여기 컵 있잖아요. 네. 컵 흔히 보면 물 반 이거 물이 반 찼다, 물 반밖에 안 남았다 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물 반, 공기 반 꽉 찼다. 오. 저는 그게 되게 신선했거든요. 야, 신선하다 진짜.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냐면 네. 흙수저니까 안 되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네. 흙수저지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면요, 흙수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나에겐 강점인 거예요. 그쵸.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덕분에 그쵸. 더 밝은 미래가 가능해.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점의 변화인 네,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그게 딱 바뀌면 네. 지금의 나의 환경이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갖춰준 최고의 선물이구나. 이야,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이 좀 생각이 많이 좀 드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예. 그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살아남는 기술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사실 제가 책에서 이제 인생의 막다른 길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저의 그 뇌종양 사건이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이제 뇌종양 사건과 이제 그 개념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풀어드리자면 네, 네. 이제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라는 건 네. 이제 절망스러운 그 상황인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기적이 필요한 그 순간 네. 누구나 겪는데 네. 이게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런데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네네네. 빅터 프랭클의 그 책을 보면요, 네. 이거는 인간의 어느 정도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수준을 그냥 벗어난 그냥 개념 자체가 다른 삶이에요. 네네. 내 업적, 뭐 학적, 나의 재능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사라지고 그냥 번호로 통일되는 네네. 그 환경 속에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의지로. 이제 그 정도의 어려움이 찾아온 걸 생각했을 때 네. 이겨내는 사람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이제 그것을 봤을 때 네. 우리 삶에 사실 생각해보세요. 네.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렵게 어렵게 막 준비해가지고 코로나 전에 창업 딱 했는데 코로나 딱 터졌죠. 그쵸, 그쵸. 그냥 네. 투자 받았던 거 다 날리고 그쵸. 막 여러 가지 일들. 그게 한 사람의 이야기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렇죠. 이야기고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네. 거기서 그걸 전환점으로 삼아 더 잘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어려움 감에서도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나 다른데 저는 이 지혜로워서 잘 전환하신 분들 말고 어렵지만 버티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요. 도대체 견디기 어려운 건 똑같은데 누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누구는 못 견디고 저는 그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할 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결과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원망하는 거, 남 탓하는 거. 남 탓이든 흙수저 같이 환경 네, 탓이든 네, 네. 아니면 심지어 거기서 조금 그래도 난 낫다 하는 사람 자기 탓해요. 근데 자기 탓하는 것과 책임감 있는 건 달라요. 자기 탓을 하더라도 책임감이 있으면 다른 선택을 할 텐데 내가 이래서 안 돼. 잘못이 하고 거기 남아있는 건 결국은 원망의 부류에 남는 것 같아요. 그게 한 부류인 것 같아요. 그 막다른 길에서 하나의 하는 선택 원망.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꾸는 거죠. 환경을 바꾸든
나를 바꾸던 그 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시는 거고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왔다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아니면 환경 자체를 바꿔보고 뭐가 됐든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 안에 아주 건강한 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건 보세요. 우리가요 삶의 행복감과 불행감을 느끼는 기준이요 어디서 오냐면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삶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기준 그 저는 삶의 지도라고 네. 보거든요. 그 지도 때문에 나와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기대치예요. 네네. 기대치. 네네. 요즘 미라클 모닝 많이 하잖아요. 네네. 사람들 그쵸. 보세요. 6시를 미라클 모닝이라고 합시다. 네네. 근데요 어떤 사람이 7시에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그럼 나쁘죠. 네. 6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쵸. 7시에 일어났으니까 그쵸. 그런데요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이 7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 때나 일어나도 되고 나는 원래 8시쯤에 일어날 네, 거야 했는데 네. 7시에 깬 거예요. 네. 근데 말짱해요. 네. 말끔해요 정신이. 네, 네.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죠. 기분 좋죠. 네, 네. 근데요 절대 시간은 똑같아요. 똑같은 그쵸. 시간을 잡고 네. 똑같이 7시에 일어났는데 한 사람은 불행해요. 그쵸. 한 사람은 행복해요. 그쵸. 이유는요 기대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 막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도를 점검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 저는 이게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견딜 수 있었던 건 힘이 좋아서 의지가 강해서 나는 오늘 하루 더 버틸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요 의미 부여했던 건 이 상황이 끝나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그 시점에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것들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릴 수 있다 강의하고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준다라는 그 한 가지의 네. 의미를 부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죽음의 상황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네. 적어도 이 상황은 내가 나중에 하는 이 일을 준비시켜주는 도구다. 의미 부여로 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정말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들은요. 견디고 못 견디고 차이는 이 상황에 부여하는 의미에서 왔대요. 그 의미가 발견된 사람은 견뎠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는 간절히 바래요. 그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상황을 그렇게 인지하는, 인식하는 패턴이 존재해요. 근데 그 패턴의 뿌리로 가보면요. 네. 이게 있어요. 제가 그 관점의 중요성 말씀드렸잖아요. 네. 관점의 전환. 네. 또 하나 강력한 게 제가 요즘에 화두인데 네. 초점이에요. 초점. 그러니까 우리 카메라도 초점이 있잖아요. 그쵸.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딱 그게 크게 보이고 네. 멀리 있는 게 선명해 보이고. 그쵸. 우리 삶에요. 제가 이제 강의 때고 워크숍 때도 많이 하는 게 막 사람들 계시면 해봐요. 빨간 지금 바로 옆에 주변에 빨간 물건 세 개만 5초 안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찾으신 분 손들어 주세요. 하면 후두둑 찾으세요. 네. 그럼 제가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네. 하고 이제 여러분 앞에 파란 물건 세 개 떠오르시면 손들어 보세요. 그래. 네. 그러면요 거의 손을 못 드세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저한테 막 불평할 때도 저는 그거예요. 쉬 네. 잠깐 빨간 거 다섯 개 딱 하면 아이가 막 화내다가 막 이걸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어딘가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초점을 옮기기 위한 시도예요. 그 방에는요 빨강도 파랑도 거의 다 있었어요. 그런데 빨간 걸 보려고 하니까 빨강이 보이는 거예요. 파란 걸 보려고 하니까 파란 게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요 견디지 못하게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동시에 있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다 있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그 상황에 그 어려움에 부여할 수 있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팠던 것이 그냥 인생이 나에게 준 저주였다라고 내가 의미 부여를 그렇게 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선물이네. 선물인 이유들이 수만 가지가 있었네. 내가 못 보던 나의 현실을 직면하게 해주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아닌 인생이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걸 발견하게 도와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걸 보게 해주고 이제는 내가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살겠다는 그 삶의 방향을 찾게 해준 너무너무 고마운 거네 라고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주니까 이 자체가 감사한 거죠. 의미 부여가 되니까 너무 견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이 기초 체력도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걸로 감당이 안 되는 그 수준에 왔을 때는 결국은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관점이라는 게 진짜 우리 한계를 깨주는 그런 도구네요.
그렇죠. 아, 그 미라클 모닝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미라클 모닝 그 이제 7시 기준으로 해서 이게 기대를 낮추란 얘기인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라클 모닝 네. 민감한 사안이죠. 네, 우리나라 기대치를 낮추란 얘기인지 지금 국민 키웠는데 네. 네. 저는 그러면 이 미라클 모닝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미라클 모닝의 예찬론자가 아니에요. 네네. 저는요 미라클 모닝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Savers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Scribe, 글을 쓰고 뭐 Affirmation, 나를 네네. 칭찬해주고 하는 그 여섯 가지 네네. 패턴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이 미라클 모닝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라는 막연한 인과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실수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들 사진이 막 있는 거 많이 봤어요. 네. 근데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도 억만장자 된 사람들 많이 있죠. 많죠.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그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을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미라클인지 한번 보세요. 아침은 미라클이어서 단톡방 10개 굿모닝 굿모닝 올려놓고 네. 점심때는 막 이러고 있으면 점심때 미라클 아니잖아요. 저는 그쵸, 그거에 그쵸. 대해서 예찬론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라클 모닝이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그 말에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 껍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저는 흔히 말하는 요즘 시각화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시각화 나쁘지 않거든요. 네네, 좋거든요. 근데 네네. 나는 100억 부자, 100억 부자, 100번 썼더니 100억 부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됐어. 막 실망하는 사람들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미라클 모닝 7시도 되고 6시도 되고 5시도 다 돼요. 근데 미라클 모닝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의 체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면요, 결국 몸이 알아서 우리를 눕혀버립니다. 그쵸, 병원에 그쵸. 알아두어요. 그쵸, 그쵸. 그거를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미라클 모닝을 잘한다? 그러면 나의 하루가 미라클인지, 점심때의 나의 몰입도와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집중하고 경청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 나의 몰입도와 이 나의 전체 에너지가 관리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게 안 되면 시간은 반드시 지켰는데 아침에 미라클 모닝 했는데 졸면서 해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아니, 저 경험담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네. 미라클 모닝을 진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가 미라클인지 보시고요. 이 미라클이 아니시라면요, 이거부터 만드셔야 돼요. 진정한 미라클 모닝을 위해서는요, 저녁부터 미라클 나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은 버티실 수 있어요. 새벽 2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는 거.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5시에 일어나서 거의 뭐 알코올 한잔 한 것처럼 맹해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의 본질은 결국은 이겁니다. 내가 일어나는 시간을 선택하고 일어나서 내가 주도적으로 그 시간을 관리하고 그쵸. 그 미라클 모닝이라는 시간이 끝날 때 내가 하루를 어떤 상태로 어떤 기분으로 시작할지가 정의되어 있으면 아침 자체가 미라클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절대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선택한 그 시간에 일어나시고 그 시간을 미라클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뭘 할 줄 알고 계시고 그 시간이 끝날 때 어, 나 체크리스트 끝냈어. 이제 내 하루가 좋을 거야. 이거 말고요. 이걸 끝내는 순간 그래 나는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나는 하루를 어떤 일이 있어도 멋지게 잘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감사한 게 너무 많아서 나는 기쁨이 지금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그런 어떤 감정의 상태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 상태를 미라클 모닝으로 만들어내는 그 목표를 달성하시면 저는 9시에 일어나셔도 미라클 모닝 될 거라 생각해요. 12시에 일어나셔도 여러분의 그 시작을 미라클로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 예화, 예시 때문에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미라클 모닝의 본질을 알고 적용하시면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시도하시는 것 자체로요, 박수 받으실 만하다 생각해요. 그 시도하시는 자체가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시행착오 하겠죠. 그래도 그 자체가 박수 받을 만한 거. 맞습니다. 제가 감히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말할 자격 없죠. 그냥 그 자체로 정말. 삶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니까요. 네. 어, 그 성장에 도움을 주는 관계의 기술 이건 또 어떤 걸까요? 네. 성장은 저의 인생의 키워드입니다. 네네네. 저는 그냥 성장하는 건 어려서 밥 먹고 가만히 뒀더니 사춘기 이제 성장 시기까지 그냥 몸이 자라는 거 그거 외에는 그냥 성장하는 거 없다고 생각해요.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지 사람은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런데 사람은 의존적인 단계에서 태어나서 네. 처음에는 소변, 대소변도 못 하잖아요. 누군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쵸. 그 상태에서 독립적인 단계로 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서로 네. 상호 의존, 그러니까 서로 의존해서 살기로 선택할 수 있는 네. 독립적인 주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게 저의 멘토이신 스티븐 코비 박사님의 네. 그 사람의 성장 단계를 통해서 네. 이걸 배웠는데
우연히 성장하는 것은 없고 네.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관계의 기술이라고 했는데 여기 키워드는 성장이에요. 성장하기 원하시는 그분들에게 네. 말이 되는 거. 성장하기 위해선 명확한 의도가 필요하고 그거에서 관계를 어떻게 활용하면 네.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계에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관계라고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그쵸. 처세술 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세술이 나쁜 건 아닌데 네. 더 본질적으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른 결과를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 말고 진정성 있게 사람과 관계를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키워드로 신뢰라는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 선택해 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보시겠어요? 혹은 친구들, 지인들 사진 20개를 쫙 깔아놓고 제가 한 명 한 명 사진을 보면서 3초 만에 네. 나 이 사람 신뢰해 못해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보면요, 딱 봐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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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네. 아니 아니 아닌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절반은 인간인가 아, 믿을만 네. 하기도 한데 아닌 것 네. 같고 그럼 시간 딱 지나면 땡땡 나갈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네. 심지어 누군가가 우리의 사진을 놓고 본다면 바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고민할까요? 그쵸, 그거 되게 무서운 네.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관계에서 관계의 기반은 신뢰잖아요. 네. 이 선택을 할 수 있게 없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결국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책들을 보면 여러 요소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걸 다 함축해서 줄이면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력, 또 하나는 인격. 실력과 인격. 네, 두 가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능력과 네. 내면에 있는 그런 성품의 요소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선하고 착한 아저씨인데 돌팔이. 네. 아니면 네. 실력은 너무 있는데 네. 늘 뒤에서 딴짓을 해. 네. 그러면은 필요할 땐 같이 하겠지만 그쵸.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가야지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 실력 이 두 가지 요소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핵심이라는 것을 깔아놓고 그리고 이 기술을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신뢰의 속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네. 그 되게 두꺼운 나쁜 네네. 책이에요. 아마 네네.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스티븐 코비가 쓴 건데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쓰신 그 스티븐 네네. 코비가 아니고요. 네네. 그분의 아들이에요. 아~ 이름이 똑같아요. 그 중간 이름만 달라요. 어찌됐든 이것도 이것도 다 스티븐 코비인데 그 신뢰의 속도라는 것이 굉장히 경제학적으로 풀었더라고요. 신뢰가 되면 의사결정하는데 에너지 소모를 안 하니까 시간도 맞아요. 줄이고 돈도 줄이고 그쵸, 그쵸. 그래서 그 신뢰가 있는데 이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 결국 세 가지.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그럼 사람을 만나는데 절대 시간을 쓰잖아요. 그 절대 시간을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제 대표님 만나는 것도 저의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 절대 시간 중에 일부일 텐데 그쵸, 그쵸, 예. 그 시간을 쓰는데 이것을 분류해서 보자는 이야기를 이제 마케팅 천재인 타일 로페스가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개념을 듣고 이제 저만의 개념으로 조금 이렇게 조정을 좀 해봤는데요. 네. 결국은 요거는 이제 리더십에도 적용되지만 네. 그 세 단계로 봐요. 위로, 옆으로, 아래로.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도 보지만 수평적으로. 즉 어떤 거냐면 사람들을 만나는데 성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먼저 가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스승님, 멘토님, 네, 네. 뭐 이런 분들. 그분들을 기준으로 놓고 한 부류로 놓고 네. 또 하나는 그냥 지인들 말고요.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그 길을 같은 방향의 길을 가는 내 또래에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동료들. 그런 사람들 하나의 부류. 또 하나는 나도 성장하기 위해서 이 분야로 이제 걸어왔는데 이제 거기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로 가고자 하는 그쵸. 분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앞서간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스승과 동료, 제자 이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그 절대 시간을 세 등분을 해서 네. 스승과 보내는 시간을 3분의 1,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을 3분의 1, 그리고 제자들과 보내는 시간을 3분의 1 이렇게 분류해서 쓰면 네. 성장하는데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딱 3분의 1씩 정말 쓰세요? 근데? 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못 쓰죠. 네. 생각이 그렇게 안 되죠. 네, 네.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되는데 네. 이 개념이 있다라는 것 자체로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지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좋은 잣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제자들만 만나잖아요. 네. 탈진해요. 기여하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기여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게 있고 네. 동기부여 받는 게 있는데 그쵸. 아니면요 끊임없이 이 사람들만 만나요. 그러니까 책 보고. 그 사람들의 전 뭐 유튜브 보고 아니면 실제 만나고 이것만 하는데
사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 누군가의 삶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시간을 나눠서 쓰는 거 저는 초반부에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다닌다면 분류해서 좀 선을 정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한 어떤 초창기라면 나중에는 만나는 사람 결국은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내 시간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 기준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의미 부여가 되는 거죠. 아 만날 여기에는 돈이 안 생겨도 네. 이 사람을 돕는 거는 가치 있는 일이야라고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 얼마나 돈을 줘도 네. 여기는 아니야라는 선택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그 기준을 세우는데 하나의 프레임이죠. 뭐 정답이라기보다. 네,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하지만 이 개념대로 네. 적용을 이제 해오긴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제 삶은 지금도요. 제 일상 속에는 이 위 옆에 아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 일주일을 보면. 그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그래도. 뭐 의식적으로 디자인이 네. 된 거죠. 네. 하는 활동들이. 되게 재밌었던 내용인데 담배꽁초에서 이제 그 가치관을 배우셨다고. 담배꽁초 대체 어떤 가치관을 배우신 건가요? 네. 여러분 담배하면 백해무익.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담배가 누군가의 인생의 가치관을 정해줄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 네. 저는 어렸을 때 네. 그 부모님하고 산책했던 때가 있어요. 네. 같이 이제 동네 산책을 하다 보면 네. 이제 그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엄마 아빠 네. 손잡고 막 매달려서 다니고 그쵸. 막 했던 때.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맨날 놀던 놀이터가 있는데요. 그 놀이터는요. 그 당시에는 그 담배꽁초가 그렇게 많았어요. 오. 그러니까 지금 같이 무슨 금연구역 뭐 이런 거 없었거든요. 네, 그쵸. 그냥 어른들이 어디 갑니까? 그냥 회사 끝나고 왔으면 그냥 놀이터에 그쵸. 그냥 뭐 있는 데서 네, 얘기하고 뭐 네. 네, 그런 공공 화장실 네. 뭐 이런 데 가면요 담배꽁초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 노는데 그리고 그 옆에 화장실 가면 막 지저분해요. 네. 대변은 못 봐요. 네네네 네, 네. 맞아요. 공중부양 아니면 못하고 네, 네, 네. 지저분해요 남자 화장실. 네, 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네. 이제 윤재야 저 담배꽁초 보이니? 그래서 보이죠. 네. 그땐 더러운지도 몰랐어요. 네, 그냥 막 놀았죠. 네, 그쵸, 네. 이제 담배꽁초는 담배꽁초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 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충성돼 충실하게 하고 간 거다. 아, 예. 끝까지 다 펴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다 자신을 태우면서 할 일하고 간 거예요. 자신의 존재 목적에 맞게끔 한 거예요. 네, 네. 소변통은 어때요? 그 역할이 있어요. 네. 그걸 성실하게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더럽고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 네.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해서. 아... 담배도 자기 구실하고 소변통도 오줌통도 오줌통 구실을 하는데 네.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면 담배꽁초만도 못한 거고 오줌통만도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기가 막힌 초등학생 수준의 유치원 수준의 그게 비유인 것 같아요. 그걸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저는 그게 생생한 기억이 나고 이제 어른이 되면서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 의미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제가 마시는 이 컵조차도 네. 목적이 있어요. 사람도 저는요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인생의 철학이나 어떤 네. 종교 이거에 따라서 보시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제가 만들어진 저는 만들어졌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떤 저의 정체성과 이런 게 이제 뚜렷해요. 근데 그게 아니어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사람답게 사는 거. 저는 그게 바로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걸 유치원 때 깨달으신 거예요? 아, 뭐 유치원 때 그 정도 생각 못 했겠죠. 유치원 때 그 정도는 못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저에게 네. 왔던 깨달음은 네. 사람이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 아, 거. 네. 마음씨 착하게 써야 되는 네. 거. 근데 그것도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기 개발, 리더십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저는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이것도 보세요. 이게 막연하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네. 착하게 살자 이거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착하게 살자를 낯선 사람 도와주는 거 일주일에 두 번씩 하자.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에 만 원은 낯선 사람한테 맛있는 음료수 사주는데 쓰자 하면은 이제 착해지기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답게 살자 이걸 그래 잘났다. 이 말 저한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라고 봤을 때 네. 다양한 적용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가장 확실한 적용 방법은요. 네. 이 두 가지 질문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이 구독자 이거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한 1년만 찾아보시면요.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 질문은요.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딱 왔는데요. 누군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건 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올시하다거든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의 삶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면 배은망덕한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개발해 놓은 카메라와 이런 조명이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있으니까 나도 내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키우는 거. 즉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잠재력은 다 매장돼 버려요. 오죽하면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의 집결지가 네. 중동이 아니고 석유 나오는 나라가 아니고 무슨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가 아니고 네. 공동묘지란 말이 나오겠어요. 거기에는 발표되지 않은 논문들과 노래들과 수많은 연구자료들이 다 맺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 거.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어쩌면은 그 담배꽁초보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닐까. 야, 어렸을 때 담배꽁초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 이제 외국 생활을 몇 개국에서 하신 거죠? 지금까지? 이제 제가 뭐 한 1년, 2년 뭐 이렇게 네, 다 합쳐서 연 단위로 거주한 나라는 5개가 되고요. 5개 어느 나라인가요? 이제 한국이 하나고요. 네, 네. 이제 러시아, 프랑스, 네, 네. 과테말라, 미국. 네. 아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삶을 사셨는데. 그 외국에 한번 나가지 않고도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도 네.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네. 정말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제 책의 네. 원제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원제목인데 네, 네, 네. 그렇게 쓰면 책 출판사에서 안 팔린다. 네, 네. 책 제목을 바꾸자 해서 네. 이제 윤스키 리더십이라는 아.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네, 네. 이제 제가 그렇게 저는 진짜로 그렇게 믿어요. 뭐라고 믿냐면. 네. 이제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리더십은 뭐냐부터 나올 거예요. 네. 리더가 뭐냐. 근데 네. 너무 깊게 들어가고 싶지는 네. 않은데 네. 네. 이제 흔히 생각하는 리더 하면은 어떤 권위를 가진 자, 그쵸. 힘을 가진 사람 아니면 그쵸. 전문성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사람 떠오르는데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절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면은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 네. 전문가 그들 때문에 더 힘든 경험 있지 않으셨어요? 아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게 리더다라고 정의하기에는 어렵고요. 그것이 아니고 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존 맥스웰이 이제 리더십의 권위자가 정의한 건데 네. 저는 그렇게 심플하게 봐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리더십이 영향력이다라는 정의에서 시작되면요. 네. 지금 우리는 심지어 이 화면으로 지금 소통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그냥 아마 영혼 빠진 모습으로 답하는 것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여기서도요 영향을 주고받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루에 만나는 사람들 끈끈하게 교류하는 몇 명의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아요.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네. 제 책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회사 간부 CEO, 대단히 높은 사람들에게만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일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이 내가 리더라는 걸 인지하고 더 나은 나로 발전한다면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저는 리더십을 봐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지 않아도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냐? 자, 여기서 보시면요. 저는 해외 생활을 많이 해봤고 네네. 외국어도 이제 여러 개 배워봤고 네. 그리고 그 여러 외국어를 배운 사람들 틈에도 있어봤고 그래 봤기 때문에 이제 나름 제가 이것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네네. 만약에 언어를 잘하는 게 글로벌 리더가 되는데 필수 조건이었다. 네. 저는요 평균 4개 국어 하는 친구들과 프랑스에서 몸을 막 부딪히면서 같이 언어 공부를 했던 때가 있어요. 네. 그럼 모두가 리더여야 되잖아요. 네, 그쵸. 아니요 그 안에서도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그냥 언어 많이 하는 사람은 언어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요. 네. 거기서 매력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뭔가의 특징이 있었어요. 저는 그 특징들은요 네. 안방에서 개발된다고 생각해요. 안방이요? 네, 그냥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 근데 그 거기서 이제 말을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네. 잘하는 게 나쁜 네. 건 아닌데요. 네. 한번 보세요. 네. 저는요 사람이 배워야 되는 언어가 요즘 말하는 건 로봇의 언어와 영어를 배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 두 개가 이 시대를 사는데 너무 유용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영어를 배워도요. 영어가 좀 어눌해도 괜찮아요. 억양이 좀 이상해도 괜찮고 단어를 좀 몰라도 돼요. 그런데요 제가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사람과 이제 막 하시는 분들 막 다 섞인 그런 네. 환경에 많이 있어봤는데 네.
진짜 리더는요, 네. 언어와 상관없이 리더십을 발휘해요. 어. 그러니까 영어보다 더 중요한 언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사람을 살리는 언어. 어.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의 한마디로 지금까지 마상. 아, 그렇죠, 그렇죠, 있죠.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누군가의 한마디로 막 다시 살아났던. 그러니까 말은요, 힘이 있어서 그 에너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그 언어가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눌한 영어여도 그 언어에서 사람 살리는 영어, 사람 살리는 언어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저 10개국어 하는 사람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10개국어를 해요. 네. 제가 이제 뭐 저기 이제 미국에 하버드, 스탠퍼드,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중앙아시아 정상들 만나는 뭐 네. 여행을 했는데, 이 친구 젊은 사람인데 10개국어를 해요. 네. 다 해요. 대단히 잘났어요. 네. 그런데요, 모든 일상에서요 본 핵심은 자기예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언어가요 자기 중심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10개국어 하는 게요 저한테는 전혀 매력이 없던데. 그래서 저는 외국어 배우지 마세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외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네, 많아요. 있죠, 있죠. 그런데 언어를 못 배우기 때문에 나 리더가 될 수 없어라는 인과관계는 다르자는 거죠. 그 인과, 그러니까 저한테 이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요 자녀 있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유학을 보내야 될 것 네. 같은데, 영어를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영어 보내면 정말로 리더 될까요? 해외 나가면 리더 될까요? 저는 해외 나와서 오히려 망가지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영어는 유창한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질은 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영어를 배울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외국에 나갈 수 없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그 역량들을 키워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거기 인도의 콜카타를 간 적이 있어요. 네네. 콜카타에 그 테레사 수녀님이 세우신 그 사랑의 수녀원. 네. 정말 감동했어요. 어떤 면에서 감동했냐면 네. 저라면 그 환경에서 그 일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난이 팽배하고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에요. 심지어 테레사 수녀님 그걸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그거 한다고 바뀔 거냐 같냐고. 근데 이분이 하셨던 건요, 내 꿈은, 아니 내 숙제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숙제는 그냥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안아준 그거라. 한 사람 안아주는 건요 글로벌 리더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본질은 그거예요. 제가 만났던 글로벌 리더들,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만나보고 네. 가까이서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분들은 하나같이 네. 이런 말로 심기운 자리에서 열매 맺는 다 그냥 평범하게 자기 자리에서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를 성실하게 가치 있게 하셨던 분인데 네. 이게 어느 시점에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 시작하고 이게 진짜다라는 생각이 팍 알려지니까 글로벌한 영향력이 생긴 거지. 나 글로벌하게 가기 위해서 매일 한 명씩 안아줘야지 이렇게 한 거 없었어요. 아무도 몰라줘도 테레사 수녀님은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네. 노벨상 안 받고 영국 의회에서 연설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일을 하고 가셨을 분이에요. 네. 그 마음 자세가 저는 글로벌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십 본질이었다고 생각해요. 양육, 어린이 양육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내 아이 하나를요 정말 정말 가치 있게 양육하시는 그분의 양육법을 누군가가 보고 도대체 뭐가 다르지? 그래가지고 그게 알려지니까 요즘 매스컴 빨리 타서 영향력을 띄게 됐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잘 양육해서 나는 글로벌 리더 돼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아이 하나를 진짜 가치 있게 대하는 거.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원리더라고요. 사람을 품어준다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너그러운 마음. 글로벌 리더라면 그 너그러운 마음이 있을까요? 있겠죠.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너그러운 마음이 어디서 키워지냐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을 때? 아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속을 벅벅 긁을 때 그거 한번 품어줄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그 역량이 키워지거든요. 즉 우리의 진짜 리더십의 본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천사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집에 다 있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 하나쯤 있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분히 글로벌 리더십 키울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언어와 네. 해외에 나가서도 불평거리만 보는 게 아니고요 감사한 거 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같이 되면 해외에 나가는 게 더없이 유익할 수 있죠. 새로운 경험하게 되죠.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죠. 누굴 만나도 사람을 살리게 되고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어 배우시는 분 많았으면 좋겠고요. 해외도 많이 다니시고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리더가 되기 원하시는 분이 이게 없어서 못한다라는 그 나를 제안하는 그 생각? 그거는 깨뜨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성문 기초 영문법을 못하면 영어 네. 못해라는 그 생각. 네. 좋은 대학 못 가면 인생에 성공할 수 없어라는 그 나를 제한하는 어떤 생각. 그것처럼 외국어 못 배우고 해외 못 나가면 내 자식은 리더 될 수 없어라는 그 생각. 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첫 번째 리더십의 악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거품 물고 외치는 겁니다. 아. 그 이제 쭉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본질적인 걸 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현상적인 거 말고 본질적인 걸 딱 건드려서 글로벌 리더 얘기도 그렇고 다른 얘기들도 그렇고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 윤스키 리더십이라는 책은 어떤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등학생 필독입니다. 고등학생 필독이에요? 아,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왜냐면 모든 책에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지식과 경험은요, 누군가에게는 약재료로 쓰인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저는 이 책은요, 아주 착한 책입니다. 이렇게 두껍지 않고 얇아요. 읽기도 쉬워요. 그쵸. 그런데요, 이 책을 제가 고등학생 필독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러시아로 떠나면서 시작됐던 네. 그 과정에서 수차례 겪었던 시행착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 장담드립니다. 최소한 10년은 시행착오 줄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보셨으면 해서 네. 고등학생에게 추천드린 거고요. 또 하나의 독자들이 있어요. 네.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리더십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신 분들. 제가 아는 리더십 책 중에서 제일 쉬운 책입니다. 화장실에 놓고 편하게 보시면 되는 책이에요. 아, 그런데요, 이게 리더십 하면은 좀 거부감이 있어요. 어려워요. 그쵸, 그쵸, 뭔가 그쵸. 다 갖춰진 네. 사람들을 위한 책인 것 같은데요. 네. 정말 평범한 우리가 정말 평범한 엄마 한 명이 바로 서면 자식 살리고 가족 살리거든요. 한 사람이 잘 되면요, 그 주변 사람이 다 그 유익을 혜택을 보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뿐만 아니고요, 이게 윤스키 리더십이라고 네. 출판사에서 바꿔주셨지만 저는 네. 너무 감사한 게 이 책을 읽으시는 분이 자신만의 리더십을 정의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리더십이 누가 정해둔 틀에 맞춰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볼 때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그쵸, 내가 살 때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이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방법이라 나만의 정의가 뚜렷해지면요, 그쵸.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 리더십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윤스키 리더십은요, 이 책 하나고요, 나머지는 우리 독자님들의 리더십이에요. 대표님의 리더십이고 저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나중에 만들어진 책 이름에서 네. 또 그렇게 얻어졌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살아보신 것도 그렇고 여기서 짚어주시는 것들도 많은 생각들을 변화를 일으킬 것 같아요.